자, 오늘은 섹션 15, 네, 요약문 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표 기출 문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입니다. Natural boundaries between states or countries are found along rivers, lakes, deserts, and mountain ranges. 그쵸? 네, natural boundaries 하면은, 네, 국경선이 되겠죠? 네, 경계선, 국경선이 됩니다. 네, 이런 국경선이겠죠? 네, 주와 혹은 나라 간의 네, 그런 국경선들은 네, 발견이 됩니다. 네, along 하면은 무엇무엇을 네, 따라가 되겠죠? 네, 강과 호수와 그리고 desert 하면은 네, 사막이 되겠네요. 네, 사막 등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mountain ranges 하면은 네, 산맥이 되겠죠? 네, 원래 range는 범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산맥이란 뜻이 됩니다. 그렇죠? 국경선, 네, 어느 나라의 국경을 정할 때는 보통 이 강이나 호수, 사막이나 산맥 등으로 네,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Along them, among them, 네, 그들 중에서 river boundaries would seem to be ideal. 그렇죠? Ideal 하면 이상적인이죠. 그렇죠. 강으로 국경선이 나누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네, 산이나 호수, 사막보다 네, 강으로 국경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얘기죠. They provide clear separation and they are established and recognized physical features. 자, 그들은 아주 명확한 separation, 네, 경계가 되겠네요. 아주 명확한 경계를 제공하고 그들은 또한 네, established, 네, established 하면은 네, 설립하다, 네, 세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워집니다. 그쵸? 경계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recognize 하면 인식하다가 되겠네요. 인식됩니다. 무엇으로? physical features, 어떤 물리적인 네, 그러한 특징으로 인식이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로 갈 수가 없죠. 걸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떠한 그 나라의 경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In reality, 그치만 현실에서는 그러나 river boundaries can change as river change course. 그렇죠? 이러한 강의 경계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as는 여기서 뭐뭐함에 따라가 되겠죠. 그쵸? 그 강의 코스, 네, 어떤 흐름이 되겠네요. 그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변화함에 따라서, 네, 그 강으로 인한 그 경계선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경선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Following flooding, a river's course may shift, altering the boundary between states or countries. 그렇죠? 어떤 뒤따라 나오는 그러한 flooding, 네, 어떤 홍수, 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이 범람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강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모양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 그러한 흐름이 네, shift 바꾸다겠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alter 역시 바꾸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ing 쓰여서 네, 현재 분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경계선을 바꾸면서겠죠? 그 주나 혹은 나라 간의 그런 경계선을 바꾸면서 네, 그 강의 네,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For example, the Rio Grande separating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has frequently shifted its course, causing problems in determining the exact location of the international boundary.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자, Rio Grande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지금 콤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삽입절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나눕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를 나누는 이 리오그란데라는 곳이 네, has frequently shifted. 네, 자주 네, 빈번히 네,
그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Determine 하면은 네, 결정하다가 되겠네요. 네, 무엇? Exact 아주 정확한 네, 장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International boundaries. 네, 국경선. 네, 국경선의 장소, 위치를 정하는데, 정확한 국경선을 정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봅시다. A river seems to be idle in A boundaries, but in fact it isn't because its course is B. 네, 있죠? 네. 강은 네, 아주 이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에? 네, 어떤 국경선. 그죠? 국경선을 정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는 정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상적이지가 네, 않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그것의 흐름이 종종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네, 바뀌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A에는 정하다의 의미인 establishing, 그 다음 B에는 바뀌는의 의미를 갖고 있는 changeable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study, 211 women signed up for the 16-week weight loss program. 그렇죠? 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1명의 한 여성 이 들이 네, sign up 하면은 등록하다 하겠죠? 등록을 하였습니다. 16 week 하면은 네, 16주짜리 네, 체중 감소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죠? All participants were randomly separated into three groups. 그렇죠? 모든 참가자들은 그렇죠? randomly 하면은 네, 무작위로 그쵸? Separated 하면은 네, 분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네, be separated into에서 네, 몸으로 나뉘다라는 얘기죠. 모든 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어떤 그룹인지 볼까요? 첫 번째, 네, long-term public commitment. 원래 commitment 하면은 헌신 혹은 뭐 수행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public commitment에서 네, 공개 선언이 되겠습니다. 장기간의 공개 선언을 하는 그룹, 그 다음 두 번째로 단기간의 공개 선언을 하는 그룹, 그리고 no public commitment, 그쵸? 세 번째 그룹은 네, 공개 선언이 없는 그런 그룹으로 나뉩니다. 네, 세 가지 그룹이 되겠죠. Those in the long-term group wrote their names and weight loss goals on the index cards that were publicly displayed in the fitness center for the full 16 weeks of the program. 그죠?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long term, 네, 아주 장기간에 걸친 공개 선언을 한 그룹은 네, 썼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목표 체중 감량량을 네, 적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인덱스 카드 하면은 네, 이름표가 되겠네요. 그죠? 어디에 publicly 하면은 네, 공개적으로 displayed 네, 전시되는 진열되는 그러한 이름표에 자신의 이름과 목표 체중을 적었다라는 얘기죠. 네, 피트니스 센터 하면은 네,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헬스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16주짜리 프로그램 그 동안에 이름을 걸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Those in the short-term group did the same. 그쵸? 이 단기간 그룹은 같은 것을 했는데, 네, 그 카드가, 네, 이름표가, 네, 진열이 됐습니다. 그쵸? 네, 첫 셋째 주까지만, 네, 진열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공개 선언이 없었던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카드를 채우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과 목표 체중을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 결과를 봅시다. At the conclusion of the study, 네, 그 연구 결과의 결과를 보면, 네, effect 하면 효과가 되겠죠.
이런 장기간의 어떤 공개선언을 한 그룹이 효과가 evident, 아주 명백한이 되겠죠. 명백하고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더라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At the 16-week mark, 그쵸? 그 16주 동안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그런 그룹들이 on average, average 하면 평균이죠. 평균적으로 exceeded, 초과하다. 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About 102%, 목표치보다 102% 더 살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While the short-term group achieved an average of 1960% success, the no commitment group reached only 88%. 그쵸? 단기간에 걸친 그런 그룹은 96%, 그리고 공개 선언이 없었던 그룹은 88%만이 reach, 도달하였다. 목표치를 도달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내용 정리해 봅시다. According to study, 연구 결과에 따르면, those who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Commitment, 어떤 선언을 한 사람들은, 그 모든 기간 동안, 그 프로그램 모든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좀더 어떠한 경향이 있더라? 그들의 목표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이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A에는, 공개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 B에는 넘다, 초과하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다 배웠죠? A에 공개적으로 public이고, 그다음에 B에 넘다, 초과하다, exceed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